작가들은 종종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다. 수십 번의 인터뷰에서 만났던 작가들은 저마다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 중 대부분이 비슷하게 보였던 반응들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가도 한순간에 끝없이 어두워지는 눈동자. 당최 의미를 알수 없는 미묘한 말들. 그렇게 별난 작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만났던 작가 제이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와, 분위기 대박인데요? 신경 좀 썼죠. 아, 일단은 여기 앉으세요. 아, 네. 기자님 칼럼 잘 읽고 있어요. 정말요? 이성적이면서도 유쾌한 문체.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정말. 아, 저 사실 작가님 진짜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이번 신작도 저를 포함한 수많은 팬들이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신작 제목이 박경진이던데, 뭔가 지금까지 작가 제이의 작품들과는 살짝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 이번 작품은 또 그 스토리가 작가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여졌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주인공 박경진도 작가님 주변 인물 중 한 명이신가요? 네, 맞아요. 사실 경진이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둘 다 뭐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처지라 그때 뭐 서로에게 있어서 가족 같은 뭐 그런 존재였죠. 아, 정말요? 네. 경진이나 저나 글 쓰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둘이 하루하루 번 돈으로 글만 쓰곤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두 분이서 정말 돈독한 사이셨겠어요? 그쵸? 그럼 이번 작품에서의 경진도 작가 지망생으로 등장하던데, 그 시절에 두 분은 이 글에 대한 도움을 서로 많이 받으셨겠어요? 아, 네. 물론 제가 지금 작가라서 나름의 대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때 서지환은 그 친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박경진은 글을 정말 잘 썼거든요. 저보다 훨씬. 야, 받침, 받침, 받침. 맛있겠다. 아휴, 또 이렇게 끓였냐. 아, 왜? 배부르고 좋은데. 아파. 아, 맞다. 너 나랑 이번에 공모전 나가볼래? 공모전? 응. 호성문학사에서 하는 거거든? 그 왜 그 거장 작가들 책 새 거지로 출판하는 대형 출판사. 거기서 이번에 미등단 작가들 대상으로 공모전 열었는데 대상 타잖아? 그럼 뭐 바로 단편 소설집이 작품 실려고 야 계약까지 맺어서 뭐 바로 작가 시켜준다네? 진짜로? 바로 계약을 한다고? 야 미등단이라고 여기저기 무시당할 거 없이 그냥 대상 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직업 작가 된다 이거야. 와 쎄다. 괜찮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번에 쓰고 있는 작품 잘 완성시켜서 한번 제출해보자. 아니, 이만한 기회 없지 않냐? 야, 우리가 무슨 대상이냐? 아니, 뭐 꼭 대상이 목표인 거 아니...
아니 잠깐만 이 새끼 이 태도 이거 뭐지? 야 너 설마 너 해보지도 않고 빼기냐? 아니 우리 월세 낼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아 야 왜 그래 아 우리 청춘이잖아 청춘 아 좀 도전해보자 좀 야 아니 다 튀겨 야 일단 그냥 지원해보면 되잖아 만약에 했는데 대상으로 탔다 그럼 이 좁아터진 월세방에서 탈출하는 거라니까 아 진짜 할 거지? 하자 너 하는 거야 어? 아야 어, 하자 제발 하자 어? 야 그냥 해줘 그냥 같이 야 아, 해줘 어? 알았어 진짜? 어 너 진짜지? 오케이 너 나중에 무력이 없기다 나랑 진짜 끝까지 같이 하는 거야 응 그래 뭐 중간에 돈 벌러 간다고 도망치지 말고 그래 그래 안 써진다고 포기하기 없기다 어? 그래 또 막 자신 없다고 뭐 관두지 말고 오케이? 알았다고 알았다고 몇 번 얘기 알았다고 알았다고 야, 드디어 제출하네. 나 이거 하다 보니까 은근히 어. 진심되더라. 아니 내가 뭐라서 찍게. 야 이거 봐봐. 시대의 스릴러, 소리 없는 삶. 아우, 이렇게 잘 뽐내고 와. 다치지 말고. 오버하지 마, 하지 마. 전화 나 잠깐만. 네 선생님. 네. 웬일이? 선생님이시라고? 우리 5일권? 웬일이세요? 네네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뭐?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침착해 일단은 얼른 가봐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처음 만난다고? 야, 일단은 이건 내가 낼 테니까 주고 얼른 가봐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서류봉투도 파세요?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봄바람이 후덥지근한 여름 공기로 바뀔 때까지도 경진이는 가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곤 했어요. 같이 있을 때면 여느 때처럼 유치하게 장난치다가도 알 수 없는 절망이 그 자식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걔가 다시 예전처럼 크게 웃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공모전 발표날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진짜 작가가 되긴 되나보다. 야 진짜 야 아니 야 진짜 축하해. 와! 와 진짜 대박이야. 와 고맙다. 근데 너는 뭐 안 왔어? 어 난 뭐 없더라고. 괜찮아. 야 둘 중에 한 명이 대상인데 어? 나 떨어지는 게 대수야? 그래. 괜찮아. 또 도전하면 되지. 아, 난 이제 안 할란다. 시간도 없고 갚아야 될 돈도 안 마무셔. 응? 여튼 진짜 축하한다. 네가 대신 내 꿈 이뤄줘라. 알았지? 나 씻고 나올게. 작가님? 작가님! 아, 죄송해요. 어디까지 했었죠? 작가님이 호성문학사에서 대상 받으셨을 때까지. 아 괜찮으세요? 그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러면 계속 할까요? 네. 그때 평생을 얼굴도 모르고 지냈던 경진이 부모님이 그 자식 몰래 10억이라는 빚을 남기고 갔더라고요. 바보 같은 그 자식은 도망치지도 않고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벗어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글도 다 포기하고 경진이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일이 택배기사였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깨서 오시면 어떡해요? 아저씨가 변상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그리고 그때 저는 문학사와 계약을 맺고 그토록 원하던 작가가 되었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아, 신호 씨. 여기. 아, 고맙습니다. 그냥 뭐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여기만 오면 생각이 많아지죠? 나도 그랬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옛날이라. 아, 맞다. 근데 경진 씨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즘은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아니, 뭐 사람마다 사연 하나씩은 있잖아요. 무슨 사연인지 물어봐도 돼요? 이게 지난 일이기는 한데 예전에 친구랑 같이 공모전 나가겠다고 하루 종일 글만 쓰던 때도 있었죠. 근데 하필 공모전 제출하는 날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모전도 떨어지고 뭐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막 고집 피울 수도 없었어요. 제 친구놈은 대상을 탔었는데 저도 축하는 해주고 싶은데 시상식도 한 번 안 가고 읽어보지도 못했죠. 그냥 그날 이후로는 서점 근처에도 안 갔어요. 괜히 그 친구 상 받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아니 다시 책을 펼쳤다가도 다시 글 쓰고 싶어질까봐요. 제쳐지. 그러고 보면 이렇게 꿈꾸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사치라니까요. 경진 씨.
한 번쯤은 뒤돌아봐도 괜찮아요. 경진 씨 처지가 뭐 어때서요? 예예예 아 예 저 지금 다 왔습니다. 네. 네. 인생만 있다우지. 다들 잘나셨네.
편집장이. 작가님, 저희 문학사 작가님 지난 작품 하나만 믿고 계약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작가님 믿고 가고 있는 건데. 데뷔작 이후로 지금 3년째 공백기예요. 주시는 원고들도 사기 좋은 느낌이야. 저기 편집장님,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지환이? 야, 너 이거 얼마 만에.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그거 대체 어떻게 쓴 거냐? 응? 아니, 어떻게 썼길래 내가 그 소설 나부랭이만큼도 못 따라가는 거냐고. 어? 취했어? 내가 다 참을 수 못해. 아, 안 되겠다. 너 어디야? 그 친구분과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세요? 사실 그 친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뭐가 그리 힘들다고. 하긴 그때 매일 상황이밥 먹은 것도 지긋지긋했지. 이번 출근일이 그 친구 생일이에요. 경진이가 죽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에 영감도 다시 얻고 작품 활동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런 아픔들이 지금의 작가님을 있게 한 거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아, 죄송해요. 업무 연락이라 전화만 받고 올게요. 아, 그럼요. 마음 편히 전화 받고 오세요. 네, 그럼 잠시. 인터뷰 마저 다시 진행.
할까요? 아, 네. 분위기가 좋네요. 아니, 뭐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 아니요. 마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예. 뭐. 그날 이후로 미친 듯이 글만 썼어요. 힘들 때면 경진이를 생각하며 힘을 냈죠. 거의 1년에 한 만 장이 넘는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어달라는 부탁이 쇄도하더라고요. 네, 글은 진심을 담아야 해요. 그 어떤 거짓 없이. 세상이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그는 말하지 않는다. 맞죠? 야, 기자님. 진짜 제 팬이 맞긴 한가 보네요. 그걸 다 외우시고. 네, 뭐. 그쵸, 작가님. 이어서 말씀해주세요. 네, 뭐. 그 뒤로는 뻔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에서 초청해주시더니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기자회견도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네, 그 좋은 이야기 감사해요, 작가님. 아, 곧 저녁때인데 뭐 식사라도 함께 하실래요? 아, 아니요.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만 가볼게요. 보시겠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 내용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누구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당연히 제 이야기죠? 제 이야기. 네, 그쵸.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미안해, 경진아. 근데 나 진짜 그럴 의도는 없었어. 우리 둘이 작품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작품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똑바로 말해.
작품이 바뀌었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네가 그때. 경진아, 나도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도 너무 기뻐서. 근데 그렇게 때를 놓치니까. 아니 씨발,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너 때문에 좆됐잖아 내 인생. 어? 씨발, 너 때문에 좆됐잖아 내 인생! 경진아, 진짜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려고. 야,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아니었잖아, 나. 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내가 병신인 줄 알고, 나 글 못 쓰는 줄 알고 내 꿈 다 포기했어. 재원아, 나 내 꿈을 다 포기했다고. 내가 네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 상을 탔으면, 나 버리고 갔던 에미, 에비, 나 그 새끼들 빚, 나 그거 다 안 갖고 살아도 됐어. 너 때문에 이 씨발. 아! 서주환 이 개새끼. 해맑게 웃던 제이와 그의 사진을 본 순간 알아차렸다. 내 앞에 있던 그는 작가 제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단지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없는 소설일 뿐이다. 그들은 제이라는 이름에서 자신을 찾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갈 자신이 없다. 제이의 방은 이미 새롭게 꾸며졌고, 나는 그 방에 들어선 이방인에 불과하기에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카메라 렌즈 보고 웃어주시고 자연스럽게 그 불 불어주시고 약간 행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 불고 막 행복하면서 막 지원 생일 노래도 안 불러줘. 빨리 불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아, 네, 좋아요. 빨리. 자 소원 빌자 소원. 올해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